안녕하세요, 김 선생님이에요. In this video, I'm going to explain 이라면. Do you remember 음면? 음면 indicates conditions or assumptions. In English, it's like if or when. You attach 음면 on the verb stem ending with a consonant, like 도니만다. 돈이 많으면 날씨가 좋다 날씨가 좋으면 and for verb stem ending with a vowel you put 면 집에서 쉬다 집에서 쉬면 한국에 가다 오비 한국에 가면 이라면 is used on nouns. In English, it's like if I were this noun. For consonant ending noun, you put 이라면. 선생님이라면, if I were a teacher. 한국 사람이라면, if I were a Korean. For vowel ending noun, you put 라면. 남자라면, If I were a man. 너라면, if I were you. Now let's look at some example sentences. 제가 다시 학생이라면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제가 다시 학생이라면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오늘이 금요일이라면, 좋겠어요. 오늘이 금요일이라면 좋겠어요. 제가 부자라면 여행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부자라면 제가 마이클이라면 세라하고 사귀었을 거예요. 제가 마이클이라면 세라하고 사귀었을 거예요. 지금이 아침이라면 전화했을 거예요. 지금이 아침이라면 전화했을 거예요. 한국이라면 매일 파티를 할 거예요. 한국이라면 매일 파티를 할 거예요. Now let's do some listening practice. I will read these sentences twice. Try to guess what it mean. 오늘이 주말이라면 늦잠 잘 거예요. 오늘이 주말이라면 늦잠 잘 거예요. 이번 주가 생일이라면 파티 해야지요. 이번 주가 생일이라면 파티 해야지요. 내가 남자라면 너하고 사귀었을 거야. 내가 남자라면 너하고 사귀었을 거야. 지금이 여름이라면 좋겠어요. 지금이 여름이라면 좋겠어요. 한국이라면 크리스마스에 파티를 해요. 한국이라면 크리스마스에 파티를 해요. 내가 너라면 벌써 숙제를 했을 거야. 내가 너라면 벌써 숙제를 했을 거야. 제가 동물이라면 강아지가 되고 싶어요. 제가 동물이라면 강아지가 되고 싶어요. 제가 가수라면 힙합을 하고 싶어요. 제가 가수라면 힙합을 하고 싶어요. 제가 슈퍼맨이라면 코로나를 없앨 거예요. 제가 슈퍼맨이라면 코로나를 없앨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돈을 더줄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돈을 더줄 거예요. That's it for this video. 질문 있어요.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leave them in the comment section. 감사합니다.